안녕하세요. 필름로그 백경민입니다. 안녕하세요. 포토그래퍼 정동욱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일회용 필름 카메라와 아이폰의 화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작가님. 네. 그 보통 이 일회용 필름 카메라가 처음 필름 경험하시는 분들이 예. 사용을 하잖아요. 예. 그랬을 때 처음 쓰시다 보면은 그래도 색감에 대해서는 아, 필름이 뭔가 좀 다른 것 같다라는 거를 예. 금방 캐치를 하세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의외로 화각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으시거든요. 아, 예. 사실 일회용 필름 카메라가 모든 세팅 값이 고정되어 있다 보니까 예. 화각이라는 것도 중요한 부분인데 예.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설명드릴까 좀 고민이 되는 게 있거든요. 아, 방법이 좀 있을까요? 화각을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스마트폰이 생겨나기 전부터 이미 일회용 카메라는 사용이 되었었죠. 그러다 보니 스마트폰을 맨 처음에 계획하셨던 분들이 아무래도 이런 화각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아이폰이라든지 일반적인 스마트폰이 이 화각을 오마주해서 만들었다라는 사실 가정은 없어요. 다만 두 개의 화각 다 일반인들이 특히 초보인 분들이 촬영하시기에 가장 수월한 그런 화각을 선정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원근감, 그거는 50mm에 가장 가깝고요. 그리고 눈의 화각은 35mm가 가장 비슷하다고 흔히 알려져 있는데요. 이 스마트폰이라든지 일회용 카메라의 화각은 그 35mm보다도 더 광각, 더 넓은 화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그 이유는 일반인들이 촬영을 할 때 화각이 좁은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넓어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잘리지 않고 그 안에 다 표현될 수 있게끔 배려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 화각이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28에서 한 31m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모든 일회용 필름 카메라가 대부분 28에서 31mm 사이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예, 아무래도 그 정도 화각이라면 누구든지 인물 사진을 찍던 풍경을 찍던 물건을 찍던 반려견을 찍던 아이를 찍던 잘리지 않고 중요한 것들이 이 화각 안에 다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촬영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 흔히 말하는 그 수동 카메라, 필름 카메라 처음 입문할 때 제대로 필름 해봐야지 그러면 이제 표준 렌즈로 말하는 이제 50mm 렌즈 예. 그걸 껴서 이제 뭐 친구 사람 찍어줄 때 가장 만족하는 그런 예. 느낌으로 이야기를 해요. 예. 근데 그 화각은 또 다른 화각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화각이 28-31mm 정도일 때는 어떤 걸 찍을 때 가장 좀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예, 두 개의 가장 큰 차이는 50mm가 가지고 있는 것의 가장 큰 장점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람의 스케일, 물건의 스케일을 한마디로 멀리 있을 때 얼마큼 작고 가까이 있을 때 얼마큼 크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원근감이 가장 비슷하기 때문에 사진을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50mm가 가장 적당하다고들 하죠. 하지만 이런 일회용 카메라나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사진을 공부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정말 저희 아이가 들어서 아빠를 찍어주고 엄마를 찍어줄 때도 실수하지 않는 그런 화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더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화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결국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아이폰이나 네. 하고 시작했던 일회용 필름 카메라가 그 용도가 일상에서 뭐 누구 초보나 누구나 내가 보는 걸 다 담을 때 그냥 가장 무난한 예, 그런 맞습니다. 화각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딱 그 포인트가 이 일회용 카메라와 스마트폰이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한편 실제로 저희가 예. 이 카메라를 가지고요 그리고 아이폰을 가지고 동일한 걸 찍어서 화각만 예. 한번 색감이 아닌 화각 한번 차이를 비교해보면 보시는 분들께서도 금방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럼 작가님 한번 예. 여기 DDP 미래로에서 예. 여러 스팟들을 제가 한번 스마트폰 아이폰으로 촬영을 하고요 여기 일회용 필름 카메라 DDP 예. 에디션으로 동일한 걸 찍어서 한번 비교해보는 걸로 해볼까요?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네. 네, 한번 촬영을 해봤는데요. 확실히 보니까 약간 아이폰이 좀 더 넓게 나온 느낌이 있어서 그러니까 28mm라는 것보다 일회용 필름 카메라는 조금 더 화각이 예. 뭐 30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근데 색감이란 걸 다 제외하고 프레임에 들어오는 건 정말 비슷한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원근감이라든지 보여지는 것들이 어디까지 나오는지 그런 것 전체적인 그림은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일회용 필름 카메라와 스마트폰 아이폰의 두 개의 화각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 일회용 필름 카메라가 자동 카메라인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